드디어 엄청난 손해로 인해서 치아보험에 지금 딱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보존 치료죠. ARG 손해보험에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얼른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자, 지금 손해보험에서 보존치료는 지금 40에서 20으로 다 축소가 되었고요. 뭐 삼성, 메리츠, 아니면 KB, DB 손해보험 전부 모든 보험사가 보존치료, 보존치료로 가면 치아를 말 그대로 보존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 크라운 될 수 있고요.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뭐 레진 치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명보험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존치료가 몇 군데 회사는 아직 높게 구성이 됐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정말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지금 현재 ARG 손해보험만 보존치료, 네, 크라운 같은 경우 50만원, 그리고 레지, 인네이, 온네이는 30만원 보장이 되는데 아쉽게도 6월달부터는 모든 게 축소가 돼서 정말 반토막이죠. 그래서 보장 내용이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치아보험은 제가 중복해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영상 제가 올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라이나, ARG, 아니면 삼성화재. 그런데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라이나보다는 ARG 손해보험이 레지, 인네이, 온네이 솔직히 많이 하거든요. 크라운은 둘 다 비슷하지만 보장 내용이요. 50만원. 그런데 ARG 손해보험이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누누이 지금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ARG 손해보험이 6월 1일부로 보장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솔직히 임플란트까지는 좀 꺼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 보존치료를 많이 해요. 인네이, 온네이, 특히 크라운 같은 경우 이럴 때 ARG 손해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 얼른 연락주세요. 중복해서 가입을 시켜드리든 아니면 ARG 손해보험 하나만이라도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이거 정말 뭐 제가 절판하는 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 지원한 거 아니고요. 지금 ARG 손해보험 측에서도 이제 4월달, 5월달에 보장 내용 계속 축소가 된다고 했었는데 6월 언제라고요? 6월달부터 ARG 손해보험 치아보험이 보장이 축소되니까 얼른 연락주세요. 손해보험은 이미 벌써 축소가 되었고요. 마지막 딱 하나 남은 ARG 손해보험만 지금 버틴기다가 5월 말까지만 보존치료가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